견공안이건만 개발 땀나는 찝찝한 폭염의 나날. 여기 태국인지 필리핀인지 뱅기안 타고도 동남아 체험하는 요즘. 전기누진세 잡아뜨릴 기세로 엄습하는 폭탄더위의 나날에 잘들 지내고 계신지.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밥맛 입맛 떨어진 식욕 달래줄 절묘한 남양 특집 식거리 찾아봐 드렸으니. 네, 그건 더 무섭지. 요즘 사람들 그러면 기절했죠. 부모가 너무 엄해가지고, 막 그 부모가 엄해가지고, 그럴 때면 좀 애 때부터 먹었어요. 무섭지요, 이거, 뭐, 어린 나이에, 이거, 그렇구만. 무서워서 막 놓고 그랬죠. 그래가 해먹어야지. 눈이 밝게 부서가지고, 그 마마. 투배, 막 이래가 있어. 네, 맞습니다. 까나 나가. 그런 고통을 얼마나 받은 줄 알아요. 나른해진 뒤까지 팔딱 세워줄 갱상도 양념의 최고봉. 뜨거워 멍앉아 뜨겁게 살려줄 메뉴 소개드린다. 폭염 예외 없는 거창군 웅양면 동호마을. 그곳에서 우리 녀석 쉽게 만날 수 있었으니 반듯한 길 따라 가쓰고 정장 입은 애매모호한 외경지닌 마을 회관 도마 소리 들린다. 레벨 100% 청양고추. 고추씨 그대로 다지고 또 다지기로 손맛이 아리도록 다지고 또 다지시는가 싶더니 그것도 모자라 끓이고 끓여서 매운맛 퍼맵게 정제하는 조리 과정 보기에도 매운지라 맛 잃고 의욕 잃은 심신을 깨워줄 초강력 하수오스. 바로 오늘 주인공 요 먹거리니 전국 그 음식 아닌 갱상도 토종 음식이랄 윤석 이름 과연 뭐라 불렀을까? 나는 조그만 때부터 우리 할머니 때부터 전부 다 고치 다지기를 다 해잡 쓰는 게란 그런 게 내리. 그러니까 나도 조그만 때도 먹고 지금 그냥 해먹고 그래요. 오래됐어. 어머니의 할머니가 해주시는 것까지 드셔보셨다고요? 예. 오래했어요. 고추 다지기라고 잡이요. 전에 장 해먹은 고추만 나대. 고추 다져 만들었다요. 고추 다지기. 우리네 역사와 함께한 의리 있는 먹거리였다. 요게 사면 때 들고 가셨어요. 들어갔지 막 된장 같은 거 이고 그래 갔어. 요게 사면 때 굴을 파놓고 그 갔은 게 거기서 밥을 먹였던 게 챙겼나가 몰라 챙겼을 끼라요. 필요한 거 있지 그거 먹을라. 고추 다지기를 들고 가셨다고요? 이야, 진짜. 그때 내가 12살인가 그렇거든 게. 그럴 적에 그 시골을 가도 다 해주대예. 아, 피난길에도? 예. 뭐 반찬이 엄청 게 거기다 먹어야 될까 아닙니까? 역수장하고 그거하고. 어머니 피난 때, 일제시대 때 그 위에 어머니들도 다 해드셨다는 거예요? 예, 다 됐다. 100년 넘지. 그거는 물리도 안 해, 고치 다지게는. 간장만 해갖고 고치 다지갖고 그걸 해먹고 그래. 또 바보 연자갖고 썰어갖고 해먹고 삶아갖고도 해갖고 간장 다지게 해먹고 그랬어요. 고추 다지기 최대 강점,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 가능한 간편 음식이었다는 점이다. 비록 전국적 음식 아니지만 경상도 서민 생활 속 만만치 않은 역사 지닌 것이 바로 고추 다지기다.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어요. 오래된 음식이라요. 그 서울 같은 데는 엄슬기라. 여름 반찬은 이 최고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걸 컴퓨터 끄는데 내 놀 사람이 없어. 이런 촌에서 우리가 나 할머니들이 전부 행긴 게 너 누가 이걸 하겠어요. 그래 우리 사돈하고 여 이사를 오고 나서 예 부산서 일곱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작은 놈이가 고추 다지기를 특별히 해갖고 오신 게 모두 그걸 먹어보고 도시 사람들은 놀래갖고 집에 가갖고 전부 다 그게 어디서 그렇게나 맛이 나느냐고. 하다못해 경상도에서도 모를 사람 부지기수라지만 웨스턴 경남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라이프 푸드 고추 다지기. 없잖아 옛날에는 반찬 없어 된장 찌개고 간장하고 그래 고추 다지기 해갖고 그래 해먹었어. 야, 응. 슬픈 역사일 수도 있구나. 응. 너무나 맛있다. 오늘 방송 계기로 재방송 유튜브 SNS 타고 어쩌면 월드 푸드로 등극할지 모를 고추 다지기.
한국 현대사 서민 생활 속에서 함께 부대껴오며 강렬한 무더위도 머리 조아리게 만든 그 강렬한 맛의 비밀 무엇일까? 지금부터 고추다지기 진면목 만나본다. 먼저 주재료 여름 땡볕 먹고 자란 땡초라불 이우는 강렬한 청양고추 필요한데 고추 역사 장장 만년. 멀피 생각하기 코리아 대표 식재료 같았으나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 임진왜란 직후인 얼추 16세기였더랬으니 고작 400년 남짓 역사 함께했다. 최초 남미에서 야생 수확하던 요 열대성 식물 세계 전판분 미스터 콜럼버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고추 다지기 비밀 전해주실 분 미시즈 군자 김, 김군자 여사시다. 60년 고추 인생 김 여사님에게서 고추 다지기 비법 강좌 들어본다. 이 지금 오늘 하시는 보여주시는 요리의 정식 이름이 뭡니까? 고추 다지기.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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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다지기. 예, 고추 다지기. 아. 고추 다지기를 하마. 고추 다지기를 해 먹으면은 입맛 그저 돌아오고 좋아요. 부작용은 조금 매울 수도 있다. 예, 좀 맵죠. 60년 넘게 고추 농사에 오신 여사님에게 담당 PD 나름 예의 있는 듯 존대무시한 무식 질문 들어간다. 고추 다대기를 제일 처음 먹었을 때 나이가 언제입니까? 그때 7살인가 8살인가 모르겠어요. 부모가 너무 엄해가지고 밖에 부모가 엄해가지고 그 부모를 가면 꼭 먹어야 되고 그래요. 그럴 때면 좀 애 때부터 먹었어요.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땡초를 드셨네요. 네, 땡초도 먹고 뭐 다 먹었어요. 무조건 먹으라 했어요. 막 엄을 주고 이거 못 먹으면 이거 죽는다니까.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된다 하면서 막 먹으라 하면 억지로 먹고 그랬어요. 막 끽하고 먹고 그랬어요. 토끼 막 이래가 있어. 내가 봤어. 까나나가. 그런 고통을 얼마나 받은 줄 알아요. 왜 고통이었을까? 단지 매운 고추를 먹어야 했기에? 이제 시집 가서도 먹는다고 막 겁을 주며 먹으라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살아. 여사님이 고통스럽고 싫다 하신 고추. 사실 열대성 식물 중 탑클래스의 영양소 집합체다. 어르신들 억지로 먹인 이유. 그다지 변변찮은 먹거리 중 고추 진인 영양 탁월했음 간파하신 보약되는 말씀이셨더랬으니 자세한 영양소 자막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야기 계속된다. 꽃다리만 따네. 예, 꽃다리만 따는데. 귤의 9배, 사과의 18배에 달하는 비타민C. 뭐 NC 다이노스 프로야구로 치자면 K임주와 고수 김태군 홈런 개수 차이라고나 할까. 김태군님 죄송합니다. 뭐 어쨌건 꼭지만 따서 잘 씻고 이제 요거 손질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가져가 썰고 네. 또 요래 갖고 반으로 자르고 네, 또 반으로 잘라 갖고 아, 십자가 형태로 자르네. 네, 십자가 갖고 또 요래 하면 여기 끝처럼 뭐 요래요래에서 요리하면 요리된다는 말씀. 요래 쉬울 수가? 요래. 그 요래 살기 요래. 요래요래 오래오래 하다 보면 고추하면 캡사이신 난리부르 스치는데 캡사이신 무엇이던가 3천만 소화제에 부채된 활사수 주원료 아니던가 한마디로 소화짱인 고추에 양파 그리고 결정적 도움이 바로 멸치다. 이 멸치를 이게 똥을 제거한다 한다 아닙니까? 이래 똥하고 이래 묻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래 온발이로 썰으세요. 온파 뭐야? 온발이. 온발이에? 네. 이거 한 개 한 발이. 지금 젊은 사람 요래 막 똥 까고 그래 하잖아요. 요래 똥 까서 요래 내버리고 대가리도 버리고 그런데 요는 다 먹기가 돼 이래. 온발이. 네. 비법은 요래요래에 밥 먹는데 똥 얘기하시며 요래요래 요리 보이시는 김 여사님. 그런데 여기서
고추와 멸치와의 만남 우연아니었으니 칼슘의 왕자 멸치가 지닌 지방 성분, 고추의 베타카로틴 흡수 높여준다는 사실, 이었지 천생연분이라 아니할 수 있는가. 여기에 고추, 탁월한 비타민C 함유하고 있어 모세혈관 튼튼하게 만든다고 한다. 근거 있는 얘기, 도움되는 얘기 전해드렸다. 뭐 한마디로 요래요래 만나서 요래요래 만든 오래된 경상도 음식 되시겠다. 거기에 마늘 좀 더해주시고 천생연분 싸무에 정성 더해주시면 파브르시럼처럼 보고만 있어도 구강 내 침 솟는 흥건함 느끼게 되실지니, 배부르지 않게 남몰래 먹는 떡, 꿀, 떡. 걸어도 금방이건만 굳이 뛰라며 연출하신 PD선생. 음악마저 불회전차 까셨으니 여쭙습니다. 왜 뛰셨어요? 간장 털어. 언제 닦는 건데? 돌치 넘었어요. 뭐야? 돌치 넘었어요. 1년 반 넘었어요. 다진 고추, 다진 멸치, 양파 조금, 마늘 조금. 그리고 소스 진면목 갖추기 위해 첨가하는 간장. 그것이 고추 다지기 궁합 맞춘 재료 되시겠으니, 고추 다지기의 마지막은 드시는 분 취향 따라 바른 완성체로 태어날 파이널 조리기라 하겠다. 자기가 이제 대기하고 싶으면 대기하고, 한랑한 국물 떠먹으려면 요 요래 더 붓고, 여기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한랑한 요래. 조리기 단계. 각 요소 어우러짐과 고추 매운맛 상승시키는 과정이다. 그래, 말 뭐 이만 다 한 거야, 다 들어간 거야. 오, 되게 간단하네. 예, 이거 해먹기 간단해요. 쉬워요. 이거 다른 건 담그 같은 거, 그런 거 뭐 맛이 없어요. 미리키를 더요? 아이고, 마이였어요. 마이요? 미리키 가란 거, 왜요? 그만 넣어도 됩니다. 어머니, 응? 음식할 때 옆에서 저런 아버님같이 잔소리하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시지? 안 좋지. 음식 하는 대로 해주면 잡수고 남자들은 그래야 되지. 이런 너무도 보고 와서 있는 것도 싫어요. 요래가 얼마나 끓이는데? 뭐 한 10분 끓이면 안 될까? 10분도 안 걸릴걸. 요래가 꼭 지금 끓는데 뭐. 이거는 아무 데나 그냥 쌀밥만 해가지고 요거 탁 넣고 싹싹 비벼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이거. 이거는 뜨시도 먹으면 되고 잡은 건 잡은 대로 먹으면 되고 그래요. 그냥 먹기보다 어우러져 먹을 때 각인되는 음식 고추 다지기. 호박잎 한 장, 뜨신 밥 한 술. 거기에 고추 다지기 요래 넣고 요래 드시면 왜 고추 다지기 부부금술 다지기인지 금세 아실 게다. 살맛 없고 밥맛 없고 입맛 없고 돈 없고 한 숟가락 의욕과 한 숟가락 군침 필요할 때 우리 가정의 건강 다지기, 부부의 금슬 다지기, 고추 다지기로 요래요래 요리해보자. 지나가도 그런 게 매운 인생.